한숨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이채비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16%까지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왔죠. 매지퐁이다, 매지퐁. 주식을 최대한도로 많이 매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매지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오늘 그러고 다시 급등이 일어나고 있죠.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되었고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FDA 기대감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역대 최고라고. 지금 약물은 사실상 허가입니다. 약물은 사실상 허가인데. 그리고 이제 CMC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도로 따지면 비중으로 따지면 약물이 99% 정도 보시면 돼요. 90%. 90% 정도는 이미 허가가 났다라고 볼수 있고 나머지 10% 문제다. 비모 인스펙션은 이거 뭐 언급할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이거. 이미 세 군데 다 하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제 CMC 부분인데 항사 CMC 같은 경우에도 별거 없죠, 지금. 항사 CMC가 퍼실리티 마이너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FDA 허가가 상당히 빨리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빠르게 허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FDA 기대감은 역대 최고입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어느 쪽을 보느냐? 주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주가만 바라보고 있었던 분들은 이해 못할 거다. 그리고 이거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 아주 실망감이 컸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실망할 거한 개도 없다고. 내리면 더 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내려왔을 때 계속 매집입니다, 매집. 오늘도 매집했어요, 오늘도 매수하세요, 매수. 매집입니다, 매집. 그래서 매수를 또 계속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세력들이 계속 물량을 매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올라가다가 내리친다?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리려고 하면은. 근데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이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왜냐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5월 31일, 지난 이번 주 남았죠, 이번 주. 이번 주까지 해서 아마도 매집하는 구간이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항사가 이제 이번 주말 정도 되면은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째가 되는 날이니까 피드백을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다 하고 피드백 주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피드백이 온다 그러면 그 내용은 아주 미미한 내용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미 항사 쪽에서 다 밝혔죠. 아주 미미한 내용 이미 피드백 줬다. 근데 뭐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죠. 명확하게 피드백이 오면은 야 여기 테이프가 좀 잘못 붙여 있었어. 그리고 압력이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 이 관리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수준이다. 이런 수준. 예를 들면은 아 그거 이렇게 관리할 거고 이렇게 관리할 겁니다. 데일리 체크했는데 하루에 두번 체크할게요. 뭐 이런 수준이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마이너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프로세스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여기 레시피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상당히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다. FDA 쪽에서 관여해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카메라에서 만들 때 이거는 이 가스를 갖다가 비율을 HCL을 갖다가 1, O2를 2, N2를 3으로 비율을 했는데 이거 맞는 거야? HCL이 1.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수정해.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 FDA가 그걸 어떻게 그거를 건듭니까? 지가 맞는 것도 아닌데. 이런 퍼실리티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데이터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데이터를 이미 보여줬죠. 이런 상황에서 뭐 공정을 좀 바꿔라.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 상황이다. 퍼실리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진영회장께서 명백하게 다시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허가가 뭐 이렇게 단번에 안 됐죠. 단번에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뉴스 나오는 것들 보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뭐 허가 나겠어? K바이오는 사기인데 이거 또 사기치다가 걸렸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 내용이 나왔죠. 내용을 살펴보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한가 두 방을 맞았어도 정말 주가를 보면 너무 정말 속이 쓰리는 상황 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거는 긍정적이다.
진영회장께서 이제 2루타 친 거다라고 했지만 제가 3루타 친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거의 뭐 3루타 친 겁니다. 이제 번트만 딱 돼도 이거는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2루타면은 번트 되면 점수 못 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번트만 돼도 점수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약물이 문제 없죠. 거기에서 피드백 받는 게 전혀 없는 상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쭉 올랐다가 내렸죠. 프로그램으로 매수 쭉 들어갔다가 프로그램으로 매수 매도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했는데 그 다음날 여기서 시간에서도 내렸죠. 매집하기 위한 흔들기였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낮게 시작해서 올리죠.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흔들면서 매수합니다. 원래 오전에 흔들었죠. 잠깐 시작하고 흔들었다. 매수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매수입니다. 매수 이거 일희일비 하면서 뭐 겁내고 이러지 말고 자신감 100%로 채우세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매수입니다. 매수 올라갔다 내려 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이 전반적인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흔들 겁니다. 이거 HAB 계속 흔들 거다. 그런데 한가 두 방 맞은 위치입니다. 지금 한가 두 방 맞은 위치고 계속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흔들면서 이렇게 가야지 이런 이제 뭐 단타꾼들 또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게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또 이 물량이 또 나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요렇게 계속 올라가 버릴지 아니면 또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FDA 허가가 될까 안 될까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몇 건 내려왔는데 허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게 언제가 되든 허가가 되는 방향이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렇게 가겠죠. 기대감으로 이만큼 왔는데 진짜로 허가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바이오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매출 2조, 영업이익 2조 이상. 자, 이렇게 되는 게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죠.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리저리 흔들어야 될 텐데, 지금, 이 정도 6% 나올라니, 우와. 그러면서 매도를 했는데, 또 내려가면 땡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올라가 버린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죠, 본인이. 저는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다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는 지금 다 보인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어도 제가 상당히 담담하게 계속 방송했죠. 내용을 보니까 이거 허가 가능성이 엄청나게 더 높아져 버렸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죠. 이거 지금은 아주 명확해진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한 내용들이 진짜로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FDA 허가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흔들면서 가야지, 이게 주가 흔들면서 가야지 물량을 계속 물량이 나오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 누가 내놓습니까 이 물량을? 안 되겠죠. 이 단타꾼들, 이 장기 투자하신 분들 느낌 어떻습니까? 이 단타꾼들이 이거 밑에 사가지고 수익 내는 거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좋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가 생기고 먹을 사람 먹고 뭐 하면 돼. 나는 내 거 이제 난 된다고 보니까 나 수익 크게 내면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좋습니다. 욕심 좀 버리고 아니면 아주 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지금 분봉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평선 쭉 다 내려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계속 흔들죠. 이 5분봉인데 갔다가 오 이거 이제 다 올라갔나 보다. 또 갔다가 아이고 내려가나 보다. 아이고 이제 끝났나 보다. 아이고 끝났나 보다.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에서 한번 학습을 시켰죠. 올라가니까 내려. 단타로 들어오기도 애매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고 이제 매집을 한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HB의 흐름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HB그룹 전부 다 좋죠.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